오늘 오전 타이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전역과 중국 남부에서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본 오키나와에는 쓰나미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전공의 협의회나 의사협회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북 등지를 찾아 후보자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국 55개 지역구에서 박빙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야권 정당들 지도부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모두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의정 대화를 촉구하면서 의료계 현장 복귀를 요청했고 서울 유권자를 노린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을 내놨습니다.